먼저 노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80년대 엔카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개은숙 씨의 노래, 바로 노래하며 춤추며 이런 노래인데요. 저도 어렸을 때 좀 들어봤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노래의 주인공, 바로 개은숙 씨가 피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.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개은숙 씨 그동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도 했고 돈도 많이 번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돈에 얽힌 피소가 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황순욱 기자. 네. 뭘 잘못한 건가요? 사실 그 개은숙 씨, 가수 개은숙 씨가 캐피탈 업체, 즉 대부 업체로부터 지금 피소를 당한 상태인데요. 그 피소 내용이 이렇습니다. 개은숙 씨가 제주도 모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짜리 공연을 하기로 돼 있다라면서 본인이 계약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시가 2억 원짜리 포르쉐 스포츠카를 리스하겠다라고 해서 공연 계약서에 출연료를 2억 원이나 받기로 돼 있는 그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니까 그럼 이걸 담보로 빌려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개은숙 씨가 이 자동차를 담보로 또다시 수천만 원, 5천만 원을 빌리고 그 이후에는 대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. 뭐라는 게 이제 캐피탈 업체의 피소, 그러니까 고소 내용입니다. 개은숙 씨도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일단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소인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.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개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친구가 차를 산다길래 렌탈 보증인 줄 알고 사인을 해줬을 뿐이다. 내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. 오히려 난 비싼 차는 필요도 없고 사실 운전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억울한 입장을 밝혔고요. 각 언론과 방송에서도 지금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경찰 조사를 양쪽을 다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뭐 검찰로 넘어가서 뭐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개은숙 씨가 진짜 사기를 쳤다 아니었다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단정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. 네, 관련 소식 속보 저희가 계속 챙겨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.